형제가 됐습니다. 그럼 예수의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혹은 큰 형님처럼 맏 형님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이시면서 맏아들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에 보면은 구원받은 가족의 맏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위치를 설명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모든 가족들의 제일 큰 형님이시라는 거예요. 같은 형제라는 개념에서 볼때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형제지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꼭 형제 같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형제는 아닌데도 너무나 닮으면 형제 같다 그러고, 형제인데도 너무나 다르면 형제인데 왜 저러냐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형제는 비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면 예수님과 비슷해야 돼요. 비슷. 똑같을 수는 없어도 비슷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뭐 똑같으면 똑같지 뭘더 나쁘겠습니까? 다 같지. 근데 왜더 나쁘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일단 하면 다른 사람들은 저 예수쟁이는 누구를 닮아야 돼? 예수를 닮아야 돼요. 근데 자기들이랑 똑같으니까 더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100만 원 사기 당하면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가물가물해요. 그런데 장로한테 10만 원 사기 당하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립니다. 교회 가자는 말만 하면은 그 얘기 꺼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요새는 더 나쁘다는 말의 이유를 어느 책을 읽다가 제가 다시 한 가지를 찾았는데 기대감 말고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행동은 자기들과 별 차이가 없는데 말은 잘해요.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그래서 더 나쁘다고 그런대요. 자, 이제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예수와 형제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맏형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거를 찾아서 그분처럼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삶이 나오도록 만든 근원이 있어요. 그 동력이 있어요.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격렬하게 받으셨습니다. 어느 사람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사탄에게 격렬한 시험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를 넘어뜨리면 이 지구가, 이 인류가 자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필사적으로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유혹하고 시련을 주었습니다. 침례받으시고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받은 시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구약 성경에.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두 번째 시험 받았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딱 가서 받쳐주는 거 한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면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시험하지 말라. 다시 또 성전에 올라가서 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가 이거 가지러 오지 않았느냐? 이거 찾으러 오지 않았느냐? 괜히 고생하지 말고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내가 그냥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과 머릿속에 구약의 수많은 교훈들이 이미 이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이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그 환자분이 이제 병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게 된 간증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제가 감동을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간증 중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말씀을 늘 기록하고 외우고 듣고 말씀을 널리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 딱 오면 그 상황에 적절한 말씀이 몇 장 몇 절은 모르겠는데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속에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계속 말씀을 듣고 보고 암기하고 또 쓰고 이래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을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필요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시험을 극복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또 생활 속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아까 보신 대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기쁨도 성령과 연관돼서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은 그 모든 생각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신 것입니다. 좀 전에 드린 말씀을 제가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싶으시면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보고 담아놓고
그 다음에 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사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을 여기다가 다 해놓으셨어요. 이 속에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고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어떤 그 이적을 베푸실 때에는 하늘의 능력, 신성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최소한도 인간으로서 당하는 시험을 극복하고 사람으로서 대처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절대로 신성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사단한테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는지 그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사셨지만 저녁에 다 백성들 흩어내오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물러갔다는 말은요, 상당히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계속 그 일에 몰두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을 중단하고 물러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이것이 예수님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건 철야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밤새도록 이슬 맞으며 기도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가 필요해서 하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주님도 인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22장에도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거기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 삶에 대해서 식물교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날마다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주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여기 은혜의 기름이라는 게 곧 성령입니다. 매일 아침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사셨는지 세 가지 요소가 나왔습니다. 말씀을 늘 머릿속에 가득 채워 가지고 계셨고 기도하셨고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맏 형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시다가 침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빌려서 사셨습니다. 인성을 쓰신 인자로서
그의 형제들이 우리가 인간의 본성적 죄의 성향과 그 죄의 성향을 자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매일의 생활에서 승리하면서 변화되는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그런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님이 너희가 나의 형제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그분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태아가 있고 갓 태어난 신생아가 있습니다. 태아가 숨을 쉽니까? 호흡을 합니까? 양수인데 양수 안에서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숨을 안 쉬면 안 되죠. 숨을 쉬면 어떻게 쉽니까? 태아가. 여기 뭐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냥 책 보고 터득한 겁니다. 태아는 폐의 좌심방, 우심방 사이에 난원공이라는 구멍이 있어서 이것이 엄마의 탯줄과 연결돼서 그 난원공을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아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는 순간에 그 난원공은 자연적으로 유착돼서 없어지고 호흡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목숨과 생명이라는 말을 저는 종종 씁니다. 목숨과 생명. 좀 다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함으로써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목숨은 잠시 부재할지 모르나 생명은 소유할 수 없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그냥 먹고 놀고 이렇게 그냥 즐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았지만 죽었다고 그랬어요. 목숨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례식 좀 하고 오겠습니다. 주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하시니라. 여기 죽은 자들은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그랬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너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너는 뭐가 있어요? 나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너는 생명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목숨과 생명의 차이를 구분하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 인생에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어제가 드렸던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옛날에 나는 다 죽었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거듭남으로 얻어진 생명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목숨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호흡으로 유지되지만 생명은 성령의 역사로 유지됩니다. 같은 원리로 호흡이 멈추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명의 특성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성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은 탄산가스를 마셔서 산소를 나누어 줌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물은 순환의 원리로 증발해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순환의 원리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게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너희 가진 모든 것 생명을 남에게 주라 그러면 생명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성령이 생명이라면 성령의 말씀도 성령의 역사도 나눔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눈 것이라면 성령도 나눈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기도한 말씀을 아까 보신 것인데 지금 제가 성령도 나눔의 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 밑에는 더 명확합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는 절대로 이기심을 가지고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를 드릴 때는 항상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로 성령을 구할 때는 나누어주기 위해서 구하셨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는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변화된 품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령한 좋은 감화를 끼치는 것, 이 모두가 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까지 드리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령을 구하는 시간 시간마다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중보 기도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생활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품성의 변화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책 속에 성령과 기도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이 속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이야기를 좀 골라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어느 나라라고 출처가 밝혀 있잖아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제게 매우 소중한 친구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저는 계속 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는 교회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비기독교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들은 소문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상태가. 그는 저의 집에서 약 6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저와 연락을 완전히 끊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와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그의 이름을 제 기도 목록에 올리고 생명의 징조, 그가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3주 집중해서 그 기도회 시간에 모여 앉아가지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날 주변 가까운 교회에서 침례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갔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식 한 다음에 그 친구와 대화를 하게 돼서 제가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 전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매우 놀라면서 바로 네가 기도할 그 즈음에 하나님의 감화력을 자기가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답이 신속하게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직 성령이 역사할 만큼 충분하게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여러 날을 보내면 정결하게 돼요. 사람이 정결하게 돼가지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준비가 갖춰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드리는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고 마칩시다. 그동안 오늘 공부하신 것 정리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 침례와 죄사함과 성령 선물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별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과 기도와 말씀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같은 것이며 생명은 나눔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나눔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는 먼저 나눔을 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드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누어 주기 위하여 성령의 침례를 날마다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틀을 예수님처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충분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누어 주기 위하여 성령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침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를 살면서 그 아침에 받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셔서 보내신 성령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을 믿고 믿음은 있었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육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이러한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순간순간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영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열렬히 간절히 부지런히 성령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 종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 구하고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찾고 공부하고 깨닫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내내 함께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